네, 이제 상 장르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례는 인간이 거쳐야 하는 가장 마지막 통과의례예요. 이는 이제 본인이 아닌 다른 생존자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의례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사자의 시신을 정중히 모시고 동시에 육신을 떠난 영혼을 성의껏 위로함으로써 한 인생이 거치는 마지막 의례를 잘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육신을 이탈한 영혼이 무사히 영의 세계로 귀환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의식을 갖춤으로써 그 영혼을 전송하고 그 영혼과 남은 가족이 이별하는 그런 절차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목숨을 다하시고 운명하시게 되면 자손들은 경건하고 엄숙하게 예를 갖추어 의식 절차에 따라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때 입는 복식은 자신들이 죄인이다 해서 매우 거친 삼베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건도 삼베로 이렇게 거칠게 해서 쓰고 옷도 이렇게 거칠게 하고 그다음에 지푸라기를 꼬아서 이렇게 머리에 쓰고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애통한 것 그리고 자신이 불효자인 것을 이렇게 옷을 통해서 나타냈죠. 네. 상 장례 절차는 이제 종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에는 모두 유교적인 또 토속 어떤 민속적인 그런 예를 지냈겠죠. 그래서 장례 전에 전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음식을 차리는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술과 과일과 포를 넣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조석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죽은 조상을 섬기되 살아계신 조상을 섬기듯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조상이 돌아가시고 나도 아침 저녁으로 상식, 그러니까 밥국, 김치, 나물구이, 조림 등산 사람의 것과 똑같이 이렇게 차려 놓으면 조상이 와서 드신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석 상식을 차리는 풍속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이제 사자밥이라 그래요. 그래서 상가의 대문 앞에 저승사자가 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밥을 놓는데 밥세 그릇 그리고 찬으로는 간장하고 된장만 나요. 그리고 짚신 세 켤레랑 돈 등을 차리는 건데 이제 영혼을 데리고 갈때 고생시키지 말고 너무 멀리까지 데리고 가지 마라. 그런 뜻에서 이제 신하고 돈을 차려주는데 근데 이때 밥에 다른 반찬은 안 넣고 아주 짠 된장하고 간장만 넣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승사자가 밥을 먹고 짠그 장을 먹어서 영혼을 데리고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장례식에 혹시 가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가면 조문객에게 접대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 그러니까 그 생의 마지막 이별을 고하는 예식에 참여한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이제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슬픔을 같이 나누고, 그때 같이 먹는 음식이 밥, 육개장 또는 이제 생태 장국, 나물, 생선 조림, 편육, 떡, 과일, 술 등을 이제 대접하게 되죠. 그래서 그 육개장은 보통 붉은색 국물이잖아요. 그래서 붉은색이 애군을 막고 귀신의 침범을 막는 색이라고 생각해서 문상 온 친지들에게 잡귀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례예요.
이제 조상이 돌아가시고 조상을 추모하는 의식을 지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제례입니다. 이 제례를 지내는 어떤 그 의인은 살아있는 그 후손들과 죽은 조상이 서로 이렇게 음식상을 통하여서 연결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있는 것이 바로 조상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선조를 기억하는 기리는 추모하는 그런 행사인데 의례이죠. 근데 아주 절차가 까다롭고 음식의 가짓수도 많은 의례인데 이게 이제 제례상을 이렇게 차려라 저렇게 차려라 많은 지침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가가례라고 해서 가정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홍동백서 조율 이시 조율 시이 뭐 이런 말들이 있죠. 근데 대원칙은 같지만 뭐 대체로 어떤 그 틀은 그 아버지에서 아들에게로 또 아버지에게서 딸에게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집안의 전통에 따라서 제례상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수라는 말을 해요. 이것은 이제 제례에 사용되는 음식인데 매 하면 밥을 의미하고요. 편 하면 떡을 의미하고 갱 하면 탕국이에요. 그다음에 적, 구이, 전 이건 이제 또 지지인 거죠. 그다음에 숙채, 익힌 나물, 침채, 김치, 포, 해, 과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에 참여한 자손들이 제수를 나눠 먹으면서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제사 이후에 음복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사를 모신 사람과 제사를 받는 사람이 하나가 돼서 융합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조상과 만났다. 이런 의식을 갖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지들 간의 소속감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개인의 종교관, 가치관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국인이 매일 먹는 한식 가운데 일생을 통하여 중요한 순간마다 그 고비에 같이 나눠 먹는 음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통과의례 음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지난 주에 못한 강의를 이번 주에 보강하는 것이니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